정확하게 정각 3시에 임진강 망매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강명구의 평화달리기 임진각 한반도 평화기원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 자, 자리를 저희가 50석만 준비했는데요. 아, 조금 모자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건장하신 분들은 서서 이렇게 구경하시고 어린이나 또 어린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강명구 선생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착석해 주시고. 오늘이 입동이라고 그러던데요.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온화하고 참 좋습니다. 마치 그 한반도의 평화의 어떤 기운이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날씨도 하늘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마침 음력으로 10월 3일입니다. 오늘 개천절입니다. 오늘. 그래서 아주 오늘 날이 굉장히 그 우리에게는 상스럽고 의미가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자리를 정리를 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큰 박수 함성과 함께 발레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평화 기원제를 시작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희망내일 상임이사 황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저 강명구 선생님께서 이제 한라산 백동댐에서 출발하셔가지고 18일 만에 임진강 망배당에 도착하셨습니다. 사실 백두산까지 가기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지만 아시다시피 휴전선에 가로막혀가지고 여기서 일단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휴전선이 평화선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예, 그 날이 올 때까지 강명구 선생님께서는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해마다 예, 계속 예, 달리기를 평화 달리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선 뭐 강명구 평화 마라톤님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 2016년도에 남북통일 그 현수막을 내걸고 미국 대륙 5200km를 아시아인 최초로 아무런 도움 없이 무도움으로 혼자서 횡단하셨던 횡단하셨고요. 또 2017년도 9월달 9월 1일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발하셔가지고 무려 13개월 동안 15,000km를 혼자서도 달리셨습니다. 원래 압록강 단둥에서 압록강을 넘어 오셔가지고 북한을 통해서 또 서울로 해서 부산까지 가기로 하셨는데 북한 입국이 허락되지 않아서 귀국하셨다가 지금은 한반도 남녘 구석구석을 해마다 달리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 누적거리를 따져보니까 우리 지구 한 바퀴가 한 4만 킬로 좀 넘습니다. 우리 지구 한 바퀴보다 더 많이 달렸던 강명구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원래 건장하신 그 몸이셨는데 작년 5월 달에 예, 뇌경색 때문에 좀 몸이 오른쪽하고 저기 팔다리가 좀 마비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인한 예, 의지와 투지로 달리고 계십니다. 예. 자, 그러면 예, 우선 첫 순서로 풍류사랑방 일과놀이 평화비나리를 하시고 하늘에 저 우리가 오늘 한반도 평화기원제를 지낸다는 예, 신고를 하고 바로 이어서 무형문화재 동네학춤의 박소산 명인님의 생명평화의 날개짓 한자로는 선학천무라고 예, 합니다. 생명평화의 날개짓으로 기원제의 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그 성남에서 온 일관놀이라고 합니다. 아, 강명구 선생님이 저번에 성남에서 한번 달리기로 오셨거든요. 그때 아, 저희 그 성남에 있는 성부학교라고 그 학생들이 이렇게 풍물을 메고 나와가지고 선생님들을 환영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그 학생들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유라시아 횡단에서 이렇게 평화를 염원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들로 달리시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몇 마디로 표현해 주시는데 아 이렇게 너무 그때 저는 감동이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강명 선생님 또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마지막 일정에 같이 하게 돼가지고 영광입니다. 자, 평화 비나리 예, 개사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예, 하겠습니다.
지게지 축당생길제 1월성 신왕국 선이 환인이요 배달국 신시화룡 치우지나 18세 웅녀의 배를 빌어 단군이 나는구나 천계 이후반만년 단군조선 쓰는구나 부람산하사달 황금성 마련헐제 홍익의 인간이오 채세이와의 본의로구나 두 넓은 강토백성 순우지치로 다스려내고 억세인 오랑캐 비와 덕으로 거느리니 취자이의 태본이요 한족의 슬기로다 이후로 그 혈손이 번창이 뻗어나가 자주 평화 인류공용 각 집에 살림살이 넉넉히 유지하라 복빌어 다짐노니 뜻이야 알고 가자 뜻이나 감춰가지고 역사는 가는구나 각대의 선왕들이 땅을 줄이고 나라를 세우니 따르던 착한 백성 반도 땅에다 군두 바뀌어 급기야 실업의 놈들 나라마저 팔아먹으니 백성들 죽을 고생 기상은 어딜 가고 슬기마저 숨는구나 최후엔 제 몸 잘라 남북으로 다 갈라지니 애통 다 소름지고 통일이 제일 우선 평화 많이 살 길이다 안 그렇다 하려니와 백두대간 구비구비 분단액이 없을 소냐 분단액을 불고가 천지사방에 잡기잡신 과학신으로 몰아내 과학신으로 붙는 살 민족주의로 몰아내 민족주의에 붙는 살 평화주의로 몰아내 이 구석에는 대패살 저 구역에는 향락살 이 바닥에는 사대살 저 마당에는 종북살 이놈 뱀이의 수입살 저 방아떼기의 개방살 살이라면 전쟁살 목숨부지 근본이라 이명박근혜 농단살 친일잔재적 뱃살 미국놈들 제재살 매치고 제치고 종편살 없는 놈들 한숨살 가진 놈들 갑질살 민족주의 모함살 사대주의의 발광살 하천마당 고개살 위길발 핵살 일책살 힘으로다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세장단으로 날려버리니 예 오신 여러분 내 만사가 되기리요 백사가 여의로고 마음과 뜻과 잡순대로 소원 성취 발언이라 천계 해시의 근기상의 근 뜻이요 두루 물수리 통일 역사 다리로 도서 일본 기지개로 암노권놈한 주벌 허리띠 끊어버리고 큰 숨 한번 쉬자고 고난 질곡의 산줄기가 꿈틀거리며 깨는구나
I'm not afraid.
해서 여태까지 한 1000번 넘게 공연하신 아주 동네 학춤의 명인이십니다. 정말 그 한 마리 학이 내려와가지고 남과 북을 휘전선을 넘나드는 그런 형상을 현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그동안 18일 동안 한라에서 벤투까지 경과 보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그 경로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 출발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에서 출발해서 부산, 양산, 삼랑진, 청도, 대구, 김천, 영동, 옥천, 대전, 청주, 진천, 오산, 성남, 서울, 고향을 거쳐가지고 예, 오늘 18일 만에 임진각에 도착했습니다. 총 거리는 615km를 예, 성취하는 몸에도 불구하고 그때 완주하셨습니다. 첫날 백록담에서는 평화 발언문을 낭독하셨고 또 부산역 광장에서는 남북철도 연결 기본 성명을 발표했으며 서울역에서는 바흐 IOC 위원장에게 보내는 사안문과 또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지정하라는 제하의 성명도 여러 회원들과 함께 발표하셨습니다. 예, 그동안 저 정말 하늘이 감동했는지 18일 내내 하늘이 청명한 가을 날씨였어요. 예. 덕분에 우리 아름다운 강산들도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행사는 저희 희망내일이 주관하고 있으면서 평화철도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전대협 동호회 평화의 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AOK 한국 남북교류협력 추진 해외동포위원회 부산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휴전선 넘자 시민행동 등 여러 단체들이 뜻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자세한 내용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한정없으니까요. 이 정도로 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본 행사 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좀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를 주관한 희망내일에 예, 이철 이사님 모시고 예,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박수 소리 너무 적습니다. 한 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여기에 이렇게 멀리 이 화창한 날씨에 단풍 구경마다 하시고 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고자 임진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임진각까지 오면서 저는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강명구라는 이 한 사람의 그 지성이, 지극정성이 이토록 오늘
많은 분들 이 멀리까지 모시게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또 정성을 다하면 이제 하늘도 감동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명구 평화 마라톤은 이미 두 발로 이 지구를 한 바퀴도 더 돌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 대륙, 유라시아 대륙, 심지어는 베트남과 동남아까지,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구석구석을 뛰어서 달렸습니다. 이 휴전선 넘어 조상의 성묘를 하고 싶어서 그 지구의 대륙을 방방곡곡을 뛰었던 겁니다. 정말 하늘이 감동해야 될 그런 노력을 경주해 오셨습니다. 이제 저 강명구 마라톤은 뇌경색으로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그런 중상에도 불구하고 지금 혼자서 615km를 달려서 여기까지 오셨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강명구 평화 마라톤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러면 이제 하늘이 감동하실 차례죠. 정말 하늘이 감동하셔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우리 강산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정성을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모십시다. 지극정성으로 요구해 봅시다.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합시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중국의 눈치도 보지 말고 남북 정상의 합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합시다. 개성공단도 재가동하라고 요구하십시다. 남북 철도도 연결하라고 요구하고 남북 도로도 다시 개통하라고 남북 정부 당국에 요구를 합시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미국과 중국과 세계 만방에 특히 남북 양 당사국에 요구를 합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마침내 그 길이 열릴 겁니다. 오늘 우리 이 한반도 평화 기원제가 자주 독립을 선언했던 저 3.1운동처럼 한반도 전역과 해외 동포들에까지 들불처럼 번져나가 종전선언을 하고 남북 합의를 실천하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이철 이사님의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씀 참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저 평화철도 권정길 이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몸도 불편하신데 7.6km 함께 걸으셔가지고 매우 힘드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박수 소리가 적습니다. 크게 해주십시오. 오. 먼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평화의 한반도 평화의 씨앗을 뿌린 우리 강명구 선생께서 다시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결시키는 이 달리기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강명구 선생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문산역에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임진강 강변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임진강 잘 흐르고 있었습니까? 저에게는 임진강의 통곡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허리가 끌리면서만 살아갈 수 없듯이 이 땅의 산천도 강도 바다도 끊어지면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임진강이 북에서 남해까지 이를 때 하나의 땅이 되어야 한반도의 땅이 되어 제대로 흐를 것이다. 한민족이여 임진강을 제대로 흐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가 들렸습니다. 평화는 생명이고 밥입니다. 한반도는 평화의 땅이 아니라 전쟁의 먹구름이 덮여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즐거운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이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방문했을 때 남북을 가로지르고 있는 철조망을 걷어서 평화의 십자가를 만들어서 헌정했습니다. 그는 이 평화의 철조망을 걸어내는 것은 그와 함께 바로 지금 4.17 판문점 합의 9.19 평양 합의를 이루는 것,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더 필요한 것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됩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이 심어질 수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우리 한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명구 선생께서 불편한 몸으로 불굴의 의지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불굴의 의지로 평화의 만들기를 해간다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의 물결이 넘칠 겁니다. 그때까지 힘차게 달려갑시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되는 거죠, 마이크? 예. 예, 다음은 우리 저 남북 민간 교류 협의회 이한용 상임 대표님 모시고 남북 교류에 관련된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진 그 순서지를 보면 요 지도가 있죠. 요 저희가 임진강에서 11월 7일 끝나지만 그 위에 날짜가 없습니다만 평양, 원산, 백두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남북 교류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날을 위해서 이한용 대표님께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북 민간교류협의회 상임대표 이한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가슴에 배지 하나씩 달고 계십니까? 요 배지. 요 저 안내에서 아마
팔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하나씩 가져주십시오. 그게 저희 협의회 이 배지입니다. 이 배지는 비슷한 배지가 많지만은 여긴 독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에서 만든 거니까 꼭 하나씩 가지시면 아주 예쁩니다. 저희가 이제 희망레일에서 하는 행사에 지난번에 이제 평양 거쳐서 북경올림픽 가는 그 철도 관철을 위해서 노력하실 때 저희가 감동을 해서 동참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 희망레일의 황광석 상임이사가 우리하고 이제 인연이 있어서 대화하는 중에 이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이사회에서 아 그 바람직하다 우리가 동참을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원만 하기로 했어요. 200만 원 보내고 차량 지원하자. 배지 100개 기부하고 하자. 그러고 이제 우리는 손을 떼려고 했는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우리 강명구 씨라는 분이 강명구 마라톤의 인생사를 듣게 알게 됐는데 참 호기심이 가요. 그래서 지난 21일 날 제가 제주를 갔어요. 제주에서 이제 한라산에서 도청까지 이제 걷는 25km를 이제 동행을 하게 됐는데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 제가 궁금했던 것은 미국에 사실은 서부에서 이제 동부 가려 그러면은 그 4개월을 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손수레 하나 끌고 그 사실 그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미국서 지사상사 대표로 10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제가 차로 달려도 일주일에 못 갈 정도로 멀거든요. 어떤 데는 한 시간 내 달려도 사막밖에 없고 그런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땅이고 기후도 변화가 많고 그런데 거기 죽음을 무릅쓰고 왜 갔느냐고 그랬더니 이대로 살면 뭐 하겠느냐 하여튼 자기 자신을 찾고 의미를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한번 걸어보려고 했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 이 바로 이게 이제 어떤 그 수도하는 사람의 성인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라는 그런 느낌이 이제 제한테 왔어요. 그래서 정말 제 지금 제 인생을 살면서 참 소중한 분을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회에서 앞으로 강명구 마라토너가 한국까지 왔는데 종전선언 빨리 안 하고 미적거리고 하면은 다시 왔던 길로 돌아서 한국에서 다시 유라시아가 아니고 아시아 유럽으로 해서 다시 미국 동부로 가서 서부까지 돌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긴 정말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우리가 끝까지 하여튼 관철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에 21일 날 그 한라산에서 내려올 때 미국에서 뭐 종전선언 문안을 작성한다 그래서 그날 굉장히 상스러운 소식이고 같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종전선언 뭐 반나절만 작성하면 되는데 지금 보름 됐는데 왜 아직 작성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성할 거 뭐 있습니까? 선언하면 되지. 아, 교황님한테 가서 뭐 이야기할 거 뭐 있어요? 우리가 하면 되지. 강명구 마라토너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고결한 정신으로 인생을 찾아가듯이 남북 평화를 평화 통일을 주장하듯이 우리 정부나 우리 지도자가 목숨을 걸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권을 걸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미 했잖아요. 했는데 재확인해서 양쪽에 손잡고 일단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하루빨리 우리가 이 남북의 종전선언 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도록 우리 다 함께 힘을 합해서 강명구 씨의 정신으로 함께 달려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번에 저희가 한반도 평화 한라에서 백두까지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 18일 동안 저희가 차량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많은 그 후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기가 지역이 되죠? 이거 경기도 파주 아니면 파주 그죠? 파주가 보니까 한반도 평화 수도 파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게 이 행사를 하는 도중에 연락이 오셨어요. 파주 적경 평화연대라는 우리 단체에서 이종성 대표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니 이렇게 우리 지역에 오시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앞에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만은 또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종성 적경 지역 평화연대 대표님을 모시고 어찌 보면 환영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적경지역 평화연대 대표이자 파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먼 길 오신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적경지역 평화연대는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재작년 4.27 DMZ 평화인간띠 운동이 있었죠. 혹시 그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 평화를 사랑하는 활동가들 그리고 평화시민들 전국의 많은 분들이 파주를 비롯한 적경지역에 오셨습니다. 그때 저희는 4.27 평화손잡기 파주 본부를 결성해서 한 3개월 정도를 전국에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기반으로 해서 저희 적경지역 평화연대가 결성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또 강명구 평화마라토너님 그때 저희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재작년에도 평화마라토너 강명구님이 저쪽 남단에서 파주를 지나 북한의 백두산으로 가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 파주에서 아쉬운 마무리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저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기 플랜카드 종전선언 예스, 평화선언 예스, 플랜카드 걸려있는데 플랜카드 걸려있는 저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 너머가? 지금 철조망이 보이시죠? 이 철조망 너머에 임진강이 있습니다. 우리 권영길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곡의 강, 임진강이 저 너머에 있고 그 너머에는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임진강 너머에 불화산역 있습니다. 네, 또 뭐가 있습니까? 저 임진강 너머가 바로 민통선입니다, 여러분. 민통선은 분단의 역사적 현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군부 독재와의 투쟁을 하면서 유유히 흐르는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군부 독재와의 싸움이 아쉽게도 멈춰진 곳 민통선은 시민의 기본권이 통용되지 못하는 그런 군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민통선을 넘어서면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민통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파주를 지나서 개성으로 평양으로 가고 싶은데 왜 우리 강병구 평화마라토너님이 가지 못하고 여기서 아쉬운 마무리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민통선이란 장벽 때문에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머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한번 아시는 분? 맞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비무장지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유엔사의 탈을 쓴 가짜 유엔사 미군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적경지역은 이 분단의 이 아픔이 고도로 농축된 곳입니다. 그래서 적경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더욱더 평화를 바라고 평화를 염원하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 같이 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평화의 길을 향해서
우리 적경저평한데는 반드시 함께하면서 통일의 길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선창을 할 테니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북한은! 적이 아니다! 북한은! 적이 아니다! 길을 열어라! 길을 열어라! 예, 이종성 대표님께서 말씀한 도중에 기러기 떼들이 쭉 날아가던데 북쪽으로 날아가는데요. 예. 아마 넘나들 수 있는 좋은 예,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 저 마이크 한번 더 주십시오. 한번 더. 저기 저 이번에 통일의병님들 많이 오셨죠, 그죠?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부산, 뭐 대전, 뭐 저기 달릴 때마다 어디서든지 나타나서 통일의병들이 강명호 선생님하고 동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많이 오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저 백광순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통일의병 대표 백광순입니다. 제가 인사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 새벽 5시 58분에 저 창원에서 출발합니다. 띠리레 카톡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부산에서 7시에 출발합니다. 해서 부산에 제주도에서 부산에 왔을 때 또 합류했던 우리 통일의병 부울경 본부 네 분이 이 자리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 대신 부울경 우리 본부장님 모시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참여하신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부울경 본부장 배승만입니다. 우리 강명구 선수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미 대륙 횡단, 유라시아 횡단을 하신 분이죠. 건강할 때 부산에서 임진각까지 행사할 때 구간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강명구 선수는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이번 한라에서 백두까지 행사 안내를 받고 저희 통일의병이 함께 하기로 했는데 불편한 몸인 줄은 알았지만 23일 날 저희가 부산역에서 합류할 때 정말 한쪽 몸이 제대로 이렇게 편치 않은 그런 몸으로 이 임진각까지 615km를 달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얼굴을 마주보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해보니 과연 이 몸으로 이까지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구간이지만 함께 하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 우리 강명구 마라톤님 손을 잡고 저희들이 임진각 행사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창원에서 4명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 계시는 통일의병 오늘 41분이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 새로운 병인을 통일의병은 정말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우리가 오랜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에 남아있는 그런 어병 정신을 현대에 맞게 우리 대한민국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비록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 앞으로 정말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는 평화의 노래를 듣는 순서입니다. 예, 숙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민중의 삶과 투쟁의 현장에서 삶의 노래, 희망의 노래로 연대하고 있는 최도훈 민중 가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맞춰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희망내일 이사님이 밥 한 그릇 사가지고요. 20년 만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냥 냅다 달려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초청을 받고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 사촌 형부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친정이 저쪽 북이셨나 봐요. 친정에 가셔서 태어난 이후로 뭐 잠깐 뵙겠지만 기억 속에는 엄마가 없어서 지금 7순이 넘었는데 여기 해이리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엄마가 있는 쪽을 보고 살고 싶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아는 선배님 중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전쟁이 나서 아버님도 가시고 유복자로서 사시면서 지금 7순이 넘어서 단식도 하시고 투쟁하시는 선배님도 계시고 해서 이게 오는데 되게 그냥 오기는 좀 싫었어요. 옆에서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노래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웠던 30년 세월 하는데 그 30년으로부터 또 40년이 지나가 70년 세월이 된 우리 형부랑 우리 선배님들 생각하면서 또 그냥 노래를 만들고 오고 싶었는데 제가 실력이 별로 없어서 노래는 참 별로 좋은 노래는 아니지만 그냥 이런 마음을 담았어요. 절망을 거둬요, 절망을 거둬요, 갈라서 살아온 70년 세월 이제는 통일합시다. 이런 눈물과 아픔과 그걸 담은 아름다운 눈물 진주라고 하는 노래로 여러분에게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노래 한 곡 띄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벗으라고. 절망을 벗어요, 절망을 버려요. 분단돼 살아온 70년 세월 이제는 통일합시다.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며 평화를 노래하는 우리 소중한 선배님 힘내세요. 절망을 거둬요, 절망을 거둬요. 70년 분단된 세월 딛고 이제는 통일합시다. 쉬어가며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소중한 한반도 통일합시다. 절망을 벗어요, 절망을 벗어요. 분단된 70년 벗어나 이제는 통일합시다. 절망의 70년 벗어나 통일했다. 절망을 벗어요.
예, 다음 노래는 제가 그냥 주구장창 불렀던 참자유 참평등 참평화. 강명구 선생님 건강하셔서 그 뜻 꼭 이루시고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선배도 우리 형부도 그렇게 바라던 통일의 꿈 이루길 바라면서 불나비 띄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을 찾아 헤매는 불나비처럼 밤이면 밤마다 자유들이 와 하얀 꽃들을 수레에 싣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푸른 불나비 오늘의 이곳 정이 괴로움 한숨 섞인 미소로 지워버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애바라기처럼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린 불나기 자유야 기쁨이야 오호 평대이야 오호 평화야 내 마음은 곧 터져버린 똑같은 활화산이야 뛰는 맥박도 뜨거운 피도 모두 터져버린 똑같아 친구야 가자 가자 자유 찾으러 다행히도 난 아직 젊은이라네 다시 걷길 험난해도 나는 갈 테야 푸른 하늘 넓은 길을 찾아갈 테야 다행히도 난 아직 젊은이라네 거시기들 험난해도 나는 갈 테야 푸른 하늘 넓은 길을 찾아갈 테야 푸른 하늘 넓은 길을 찾아갈 테야 제가 그냥 예 어릴 때 마음으로 준비한 노래 우리들의 노래 우리의 희망을 담아서 한 곡 더 하고 저 내려갈게요 예. 소원은 통
성량이 엄청 풍부하시네요. 그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민처 그 소개를 먼저 해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저기 저 카메라 촬영하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마로니의 방송 박찬남 대표 기자님께서 오셔가지고 유튜브로 생중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수고 많으시죠?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예산이 좀 쪼달려가지고 유튜브 생방송 하고 싶었는데 우리 말대로 아직 안 했는데 또 평화철도 우리 정승희 집행장님께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오셔서 자원봉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와 계시지 못한 분들도 지금 저희 그 유튜브로 방송을 듣고 계실 겁니다. 예,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이죠. 예, 광명구 평화마라톤님께서 그 저희 그 달리는 것도 사실 힘든데 저녁에는 푹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쉬셔야 되는데 저녁에는 또 글 쓰시느라고 애를 많이 썼어요. 저희 프레시안에 저희가 저 연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글을 쓰셔가지고 오늘 편지가 8번째인가 9번째 글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저희 남북 두 정상에게 드리는 가을 편지를 예, 쓰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 두 정상에게 쓰는 가을 편지. 저는 몸을 붙삼아 땀을 몸을 삼아 정상적이지 않은 몸으로 간절히 남북 두 정상에게 가을 편지를 쓰려고 한반도를 가로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라에서 백수까지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하는 막연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동강을 사무치게 그리워했듯이 이제는 한라에서 백수까지는 사무친 그림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용이 여유를 문 형상으로 한반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두 정상이 손을 마주 잡고 결단을 내리면 5000년 고난의 역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분이 다시 손을 맞잡고 이름도 대박인 평행시 대박산 능선에 올라 우리 민족의 생명이 근원이 되는 당군론에 참배하고 을밀도로 가서 우리 민족이 평화는 우리끼리 지키라는 결연한 을밀대의 결의를 맺고 자주 죽이고 우리의 평화와 통일을 이뤄나가는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명장면을 연출되기 바랍니다. 두 분이
결단이 용단이 우리 민족의 또 다른 5000년의 물줄기를 바꿀 새 시대적 상황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대전환기 시대를 앞서가려면 비장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단결에 처리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극단을 조화시키고 모순을 화합시키어서 둥그런 원으로 완성될 하나가 되는 세상입니다. 갈등과 대립 끝에 하나가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우러져 서로의 특징을 잃지 않으면 새로운 문명이 창달될 것입니다. 남북통일은 오랜 기간 분단된 이질적인 것들을 한 군데에 버무려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담대한 도전이요 이 시대의 최고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화합하고 때론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은 덮어가면서 따뜻한 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것이 다시 하나로 돌리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겨울을 땅속에서 난 씨앗은 이제 멋지게 땅을 갈라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자신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새싹처럼 자세를 바로 잡고 서두르지 않고 똑바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직은 바깥 바람이 쌀쌀하지만 땅 밖으로 나온 기쁨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벌나비와 새가 날고 햇빛이 따뜻하며 개울이 흐르고 바람이 어루만져 줍니다. 이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쭉 뻗어 올립니다. 두 팔을 쭉 뻗고 우리 역사에 찬란하게 비출 햇빛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웅장하게 비상하는 겁니다. 밖이 어디든 이제는 부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알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알 속에 안주할 때가 있고 알을 깨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알 속이 편하기는 하지만 알 속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70여 년을 알을 깨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알 속에서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과 북 모두가 알을 깨고 나올 때입니다. 껍질 안에서 숙성할 때가 있고 그 껍데기를 깨고 분연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한은 미국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껍질 안에서 너무 오래 아무 생각 없이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꺼운 알 껍데기를 스스로 깨고 나올 때입니다. 제때 껍데기를 깨고 나오지 못한 알은 썩어버리고 맙니다. 껍질 속에서 머물러 있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미국은 도무지 우리가 아래서 부하에 홀홀 하늘을 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 한국의 역할은 짧은 역사에 한 번도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미국이라는 손님이 가자는 대로 운전만 한 택시 운전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라는 손님을 평화의 세계, 평화의 파라다이스, 평화의 무릉도로 안내해서 평화의 가치가 자국 이기주의에 피할 바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운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북 통일은 지나간 옛사랑의 촉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저녁 달빛 창가에서 목이 터져라 세레나들을 불러서 이루고야 말 운명적인 사랑입니다. 첫사랑의 열정으로 구애를 하고 해야 이루어질까 말까 합니다. 사랑은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평화는 한반도의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사계에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남과 북 두 정상이 남과 북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가를 세계 시민들을 향해 감동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는 핵무장도 필요 없고 키리조브 훈련도 같은 대규모 전쟁 연습도 필요 없고 사드도 필요 없다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목포, 서울, 개성, 평양 신호주로 이어지는 환서해안 측은 물류와 교통, 첨단산업, 금융의 중심이 될 것이며 부산, 울산, 동해, 금강산, 원산, 나선으로 이어진 환동해안 측은 러시아로 이어지며 관광과 자원,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 미국을 미국의 한 중심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가 물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신명에 우리도 놀랐고 세계인들도 놀랐습니다. 2018년 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한 여명거리와 능나도 경기장의 저 인파들의 신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때의 신명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저런 신명과 뜨거운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평화의 시대를 열어줬을 그 사람들이구나. 남과 북이 손을 맞아줬고 그 손 위에 우리끼리 새 길을 열어가겠다는 배짱이 얹어졌습니다. 우리는 한번 하려면 하는 결기가 생겨났습니다.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남북한 국민과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 또한 그동안 남북한 간에 존재해왔던 오랜 적대와 반목을 과감히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획기적으로 열어나게 하면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은 발전해야 한다는 판문점 선언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지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하여야 합니다. 평화는 모든 가치에 우선하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생산적인 활동이며 평화는 아름답고 고귀하며 평화는 언제나 옳습니다. 평화는 자주적인 힘으로 지켜낼 때 그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다시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십시오. 늘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였습니다.
그 어디라도 뛰어갈 수 있는 몸이었는데 늘 여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저 장벽이 그리 높은 것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애벌레이기 때문에 저 장벽 하나, 높지 않은 장벽 하나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랑나비라면 저것은 아름다운 절경이 될 텐데 저 절경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훨훨 날아갈 텐데 아까 동네 학춤처럼 훨훨 하게 되어 날아갈 텐데 우리들은 아직 애벌레입니다. 우리는 변대를 하고 변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모든 그 국민들 이 바로 이끌한 강병수 선생님의 그 정신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 행사가 진행되었던 거죠. 예. 예, 몇 분 좀 소개드릴게요. 저기 조선의열단 기념사 앞에 우리 박우석 회장님 오셨는데요. 예, 인사 말씀도 못 드리고 했습니다. 오셨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저 멀리 독일에서 독일 남편분과 함께 오신 오복자 여사님 오셨죠? 예. 같이 한번 저 인사드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 또 외국 인물 함께 이 운동을 펼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저 광화문에서 벌써 단식에 이어가지고 농성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 50일이 넘었죠. 예. 그리고 요즘은 또 통일 인력거를 만드셔가지고 아주 광화문을 누비고 계신 우리 저 김명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요즘 그 분위기가 각종 시민단체들이 통일 또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힘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별 단체들이 스스로 자기의 미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이제는 다 함께 어깨동무해서 함께 연대해가지고 좀 큰 힘을 만드는 게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또 그러한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 들고요. 자 이제는 저희가 오늘 행사의 그 성명서를 준비했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정찬종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님하고 또 권세은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청년회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성명서 제목은 이제 남북합의 이행과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촉구를 위한 성명서인데요. 예, 두 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합의 이행하고 한반도 종전 선언하라. 우리는 11월 7일 임진각 망배단에서 하늘에게 한라에서 백두까지 2021 강명구의 평화 달리기 전체 여정의 절반을 완료했음을 고한다. 지난 10월 20일 한라산에서 백록담에서 출발하여 18일 동안 615km를 달려 임진각까지 도달했으나 임진강 건너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예서 잠정 중단한다. 그러나 휴전선이 평화선이 되어 북녘땅을 달릴 수 있을 때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강명구의 평화 달리기는 해마다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다짐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성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욱 지극정성을 다하겠노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약소국 콤플렉스를 버리고 평화 강대국으로서 당당하게 평화 저해 세력들과 맞서겠노라고
우리는 자주 독립을 선언했던 3.1운동을 따르고자 한다. 비폭력 평화운동으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 동포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마침내 해방을 쟁취하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었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외세에 의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어 이산가족들이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아픈 역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따라서 현 시기 제2의 3.1운동은 평화운동이고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운동이어야 하므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남북합의 이행 촉구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망배산 넘어 휴전선 철조망을 쳐놓고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등 한국전쟁 당사국끼리 패권전쟁을 하고 있으며 70년 동안 잠시 전쟁을 멈춘 이토록 불안정한 정전 상황을 끝내지 않고서야 어찌 이 땅이 평화롭다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3.1운동이 독립선언으로 시작되었듯이 제2의 3.1운동은 종전선언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남과 북, 미국, 중국 정부는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여 전쟁을 끝내라. 남북은 6번에 걸쳐 남북 정상합의를 하였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선언,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 6.15 선언, 2007년 14 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이다. 그리고 고위급 실무급 남북회담에서 무수히 많은 남북합의를 끌어내었다. 서로 적대시하고 불신하면서도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이 살아가고 있고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하고 개성공단에서 남과 북이 함께 작은 통일을 이루며 물품을 생산하고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어 개성까지 열차가 운행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현재는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때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 철도 도로의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해 놓고서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다름 아닌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며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대국으로 등극하고 있는 강대국이다. 4대 강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약소국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당당한 나라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지만 언젠간 회수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체결된 남북 간 합의는 남과 북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것이었다. 또한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보탬이 되는 것이었다. 손해가 되는 쪽은 전쟁의 위협이 존재함으로써 돈을 벌고 권력을 유지하는 군산 복합체들이 주류인 몇몇 나라들 뿐이다. 우리는 제2의 3.1운동으로 남북합의 이행 촉구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원래 했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원래 가동했던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원래 유럽까지 운행되었던 남북 철도를 다시 연결하여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운동이다. 유엔 대북 제재 틀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권리를 되찾는 운동이다. 우리는 다짐한다. 남북합의 이행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룩하자.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하여 전쟁을 끝내자. 예,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민족은 신맥이 넘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동놀이, 강강술래, 평화기차놀이로 몸을 풀고 마음도 평화롭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놀이 진행은 동행풍물패와 일관놀이, 가족사업무료리 동동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제 그 여러분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시간인데요. 정말 코로나로 한 2년여 같이 손도 못 잡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이렇게 손이 아니라 새끼줄을 잡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와가지고 이게 남과 북의 줄을 상징하고요. 이렇게 남과 북의 줄을 같이 이었고 여기에 조그만 줄이 해외 동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엮었습니다. 자 이제 다들 일어나셔가지고 의자를 옆으로 빼시고 같이 나오셔가지고 남쪽, 북쪽, 그 다음에 해외에 줄을 잡고 같이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대동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렸을 때 우리 저 기차놀이 하듯이 네. 예. 자, 줄을 다 잡고 손에 손에 줄을 잡고 자, 우리 여기 의자를 신속하게 좀 빼주셔야 됩니다. 같이 의자를 접어서 네, 왼쪽으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오셔서 예, 줄을 잡고 네. 자, 예. 줄을 잡고 예, 우리 남과 북 해외 동포까지 우리 민중들이 예, 하루빨리 만나기를 그래서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예,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날을 정말 학수고대합니다. 남과 북의 철길이 열려서 민족의 번영을 꿈꾸고 백길 하늘길까지 다 열려가지고 정말 그 남과 북의 민중 노동자와 농민들이 어우러지고 예. 하나로 평화를 이루는 그런 대동의 한반도 결의 하나됨을 염원하면서 다 같이 자 새끼줄을 잡으시고 예, 천천히 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우리 예, 강명 선생님 예, 잡으셨죠? 예, 줄에 손을 잡고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시면 됩니다. 천천히 자 그러면. 예, 여러분 우리 같이 노래 부르면서 예, 따라 부르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 같이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덩기덕 궁거러럭 얼씨구 좋다 한강 술래 다 같이 온다 강강 술래 동해 동천 달도 온다 강강 술래 금강산 설악산 뜨는 달은 강강 술래 둘이 둥둥 하나 강강술래 높은 마당 깊어지고 강강술래 옅은 마당 높아나지게 강강술래 먼데 사람 보기 좋고 강강술래 가차운 사람 듣기나 좋게 강강술래 오날력이 임진각에 강강술래 평화 기원제 오신 분들 강강술래 밤이 되면 불이 밝고 강강술래 낮이 되면 물이나 맑게 강강술래 손에 손에
손에 새끼줄 들고 나항술래 손에 손에 통일줄 들고 나항술래 평화로 통일로 역거를 가세 나항술래 강강술래 나항술래 오늘 여기 임진각에 나항술래 방배단에 오신 분들 나항술래 동으로 가면 재수 소망 나항술래 서로 가면 만고목독 나항술래 북으로 가면 수명장수 나항술래 남으로 가시면 소원의 성취 나항술래 동서사방 흩어진 마음들 나항술래 부지게 발로 휘어다가 나항술래 석이 발로 낚고다가 안가항술래 평화의 마음 엮어다가 안가항술래 통일의 마음 엮어다가 안가항술래 남과 북이 하나로 뭉쳐 안가항술래 달라진 조국 이어나보세 안가항술래 삼천리라 금수강산 안가항술래 혈맥을 이어보세 안가항술래 금강산이 열렸을 때 안가항술래 개성공단이 가동될 때 안가항술래 이미 통일의 시작이었다 안가항술래 이산 가족이 다시 만나고 안가항술래 남과 북의 민중들이 안가항술래 노동자도 협력하고 안가항술래 협력하고 안가항술래 혈액 하나가 되어 안가항술래 평화통일